안녕하십니까. 정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아주 굉음을 자는 동안에 방출하는 분의 상담을 했었죠. 그러면 이분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장착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코골이 소리가 상당한 놀라움을 선사할 정도로 대단했었는데요. 자, 이제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 그때 상당히 혀가 크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래턱이 뒤로 많이 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혀가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형태의 발달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을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래턱에 착용하는 장치, 이거는 위턱에 착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아래턱을 어느 정도 내밀어야 효과를 잘볼수 있을지, 턱에 무리는 없을지, 이제 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형상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강에서 직접 적용했고 찾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착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위쪽에 착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착용하세요. 지금 턱이 뒤로 가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턱이 뒤로 밀리면 막혀요. 당연히 막히겠죠. 자, 그러면 뒤로 안 가고 앞으로 얼만큼 갈수 있나를 한번 볼게요. 그 정도. 지금 그렇게 내밀고 있으면 힘들죠. 그렇게 자면은 잠이 안 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상태로 물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내밀 수 있을 만큼만 쭉 내밀어 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불과 한 1, 2mm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거기서 2mm 더 내밀어 봐요. 불편하죠? 네. 그래서 안 불편한 만큼만 잡으세요. 자, 앞으로 살짝. 오케이. 자, 하세요.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것도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그러면 재봅시다. 짜잔. 짜잔. 거의 5.5mm. 이쪽은 역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한 6.5mm 아니다. 여기까지 5.8. 꽤 많은 전진량을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이 견인 와이어를 조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착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삐딱하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렬, 앞뒤로 정렬, 좌우로 정렬을 잘한 후에 아래에다 이렇게 딱 껴요. 그리고 나서 턱을 쓱 내밀어서 꾹 물면 끝. 되게 간단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게요. 꼈어요? 턱을 쓱 내밀어서 혀로 쫙 밀어내고 딱 물어요. 끝. 되게 쉽죠? 그러면 이제 턱이 이렇게 해서 뒤로 안 가죠? 아까 이렇게 물었던 자리로 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냥 어색한 거. 턱이 나와 있어서 뭔가 평상시처럼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이 정도만 돼도 그때 코골이 소리가 막 뭐 이랬잖아요.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소리가. 이런 소리 정도 날 거예요. 다음에 우리 녹음한 걸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화이팅! 오늘 기대됩니다. 오케이.